삼성전자 82,100원에 5%, 대망의 국민주. 삼성전자 앞으로 대세 상승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박스에 머무를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삼성전자는 이제 앞서 저희가 인사를 나누면서 전문가님이 말씀을 간단하게 해드렸죠. 83,000원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돌파할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전문가님 이걸 느낌으로 봐야 되지. 어떻게 제가 보세요? 사실은 월요일 날 노란톡에서 바닥은 나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근데 이제 1차 목표가를 83,000원, 83,500원을 잡았는데, 저는 사실 이 종목 자체가 왜 그러냐면 개인들이 워낙 사랑하고 있고, 또 하나는 문제가 공매도나 그런 연관되게 되면 거의 상위 종목들이 뭐 SK 하이닉스, 삼성 뭐 전자, 뭐 삼성 전기, 뭐 이런 이제 5G는 최근에 워낙 공매도를 많이 했었던 부분에서 이제 반등 영역인데, 문제는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지수 연관주입니다. 그러니까 그죠. 종목 자체로는 전혀 솔직히 10만 원을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83,500원 넘어가면 일단은 86,000원대를 보시란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되면은 60일선까지 안착했지만 20일선 자체가 아직은 상방향으로 완전히 돌아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다 이번 주말까지 흐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제 목표가는 사실 9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야 더 올라가면 좋겠지만, 일단은 9만 원까지 가게 되면 지수가 지금 거의 3,500대, 600대까지 열리는 거라서 지수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그림상으로 지금 해놓은 가격이 83,500원, 86,000원 선, 그다음이 9만 원을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3,000원 돌파를 한다면 86,000원, 일단 최종 목표가는 9만 원이긴 하다라고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흐름, 그러니까 내일까지 흐름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꼭 체크를 하셔서 삼성전자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문자입니다. 6949님께서 제로투세븐 16,900원에 20%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제로투세븐 지금 14,350원입니다. 이제 최근에 중국에서 산화 제한 정책을 이제 없애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급등을 했는데, 그때 이제 막 차이 매물이 쏟아졌던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다시 또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회사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패션 코스메틱이라는 그 B2C 부분하고, 이 종목이 지금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 중에 궁중빛에 그쪽하고 연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유통 인프라를 통해서 이제 뭐 지금 면세점이나 프리미엄 쪽 유아 화장품 쪽에도 지금 진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그 유아복지 관련주, 그러니까 아동복지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산화 제한 때문에 요번에 최근 이슈가 나오면서 직전 고점 자리를 터치하고 온 겁니다. 17,500원대를 보시면 쌍봉 기준으로 4월 중순쯤에 한번 급등 이후에 다시 한번 그 자리를 갖고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 같으면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는 있고요. 만약에 대량 거래량 하단 자리를 17,800원대가 돌파가 되면은, 저는 사실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은 저는 일단 매도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굳이 수익 났던 걸안 파는 거를 좀 후회하는 그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실 겁니다. 아마 앵커님께서 아시는데, 저는 매도 안 하면 혼냅니다. 근데 맞아요. 왜냐하면 굳이 수익 났는데 쳐다본다,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사람 중에 하나라, 현재 구간에서는 14,800원 돌파하면 아마 분봉 저항대가 지금 형성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대 목표가로 일단 16,000원대로 잡아드리는데, 하단에 13,500원 이탈하면 조정 기간이 길어지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하단 라인에 13,50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수익을 내면 꼭 팔자라는 의견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볼게요. 이번에도 문자입니다. 9346님께서 HDC 14,050원에 25% 진단 부탁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이 종목도 최근에 4거래 연속 급등세가 나왔었네요. 그 이후로는 이제 조금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HDC는? 원래 그 주택 HDC 이제 산업개발, 현대산업개발 옛날 제가 좋아하는 회사인데, 문제는 저는 이제 산업개발을 좋아합니다. 근데 요거는 용산철도 부지 개발권하고 지금 아마 전면 공원화할지 그 부분 때문에 이 종목 자체가 올해 스케줄이 있는 게 고척 아이파크 유스테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이제 기억하는 부분인데, 급등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조정 구간이 필요하고요. 월봉을 잠깐 보시면 사실은 부담이 없는 자리긴 한데, 문제는 단기적으로 만 원에서 지금 15,000원이면 거의 5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저항대 자체가 월봉 기준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항이 된 건데,
돌파 이후의 조정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일에 이 자리에서 14,500원 돌파하면 15,500원, 그리고 저는 솔직히 월봉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갈 거로 봅니다. 17,000원대를 최종 매도가로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로. 그리고 하단에 13,300원대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좀 더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종 목표가로는 17,000원 제시를 해드렸고요. 하단 손절가는 13,30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번에는 유튜브로 가보겠습니다. 별림공주님께서 홍프로님 3화 콘텐서 65,100원의 5%입니다. 그동안 빠지다가 오늘 241선 터치를 했는데 비중 여유가 있어서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이제 해도 될까요? 조언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3화 콘텐서 지금 이 시각 61,600원입니다. 추가 매수를 지금 원하시는 상황인데 일단 전문가님이 추가 매수할 때는 떨어질 때가 아니라 이제 조금 상승하는 게 보일 때 매수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 시점인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네, 어떻게 보세요? 그 시점은 맞는데 이제 제가 삼성전기 목표가를 184,000원대를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MLCC 관련주라서 삼성전기가 지금 181,000원대인데 삼화콘덴서 이제 아모텍 그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조금 시간 두고 보신다면 크게 무리는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흘러 내려간 종목이라서 목표가를 대략적으로 최고 목표가를 잡으면 지금 67,000원대까지 보이긴 합니다. 그게 120선 근처인데 위치상 단점이 이제 MLCC 관련된 이슈로 연초까지 올렸다가 지금 거의 6개월 정도를 조정 구간이 들어왔기 때문에 반등은 나옵니다. 근데 시청자님께서 매수가가 그렇게 차이가 없다면은 사실 비중이 적으시면은 추가를 하셔도 되고요. 현재 구간에서 6만 원 후반권까지는 추가를 하시는데 단 비중이 20%가 넘으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최대 목표가를 지금 일단은 67,000원대를 제시해 드리는데 61선이 65,000원이니까 돌파가 나오면 사실 계속 상승하는 게 아니라 아마 돌파했다가 옆으로 좀 움직이면서 수렴해야 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단에 이 구간에서 지금 59,000원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상승 구조는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니까 조금은 옆으로 갈 때 추가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59,000원 하단 이탈 여부를 확인하시고요. 67,000원 우선은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다만 비중이 20%를 초과한다면 추가 매수는 권하지 않는다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누이두리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다나와 매수가 33,200원입니다. 비중은 15% 분석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다나와는 여기서 추가 매수하는 거 어때요, 전문가님? 반대입니다. 왜요? 일단은 지금 4월 달이 눌림목으로 보시고 들어간 분들이 많을 건데 네. 문제는 다나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저희가 이제 인터넷에 옛날에 처음에는 애누리닷컴하고 다나가 지금이야 포털에서 치면 이제 최저가가 나왔는데 그때는 네. 다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랬군요. 워낙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다나가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컴퓨터 부품을 이제 컴퓨터 조립할 때 저도 이제 나이 먹어서 조립은 안 하지만 네. 조립할 때 다나와에서 조회해가지고 이제 사서 했는데 요즘 그런 것도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실적 개선이나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올랐다는 부분인데 상승해서 보시면 지금 음봉 자체를 돌파를 못하고 미끄러진 겁니다. 그러니까 4월 달이 되게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근데 35,000원에서 미끄러졌기 때문에 수렴이 저는 1, 2주는 더 해야 될 거로 보이고요. 일단 지금 반등을 강하게 한다면 32,000원 구간까지는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 아직 바닥이라는 인식이 좀 확인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전 저점 구간 자리가 깨졌다가 올라온 겁니다. 보시면 28,300원대가 지금 직전 저점 자리였는데 만일에 조금 더 밀리게 되면 기존 저점이 27,500원대이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는 더 지켜보시고 일단 반등했을 때 3만 원 돌파하면 제가 목표가를 제시해드리는 게 31,5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3만 원 돌파하는지 확인하시고 최종 목표가는 31,500원 설명해드렸기 때문에 적절한 구간에서 이제 비중을 줄여나가시기를 권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문자입니다. 1075님께서 5G 관련주 엔텔스 6,700원에 30% 보유 중입니다. 향후 전망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이 종목 약간 생소하네요, 전문가님. 엔텔스 어떻게 보고 있으세요? 이게 되게 예전에 테마주로 효성 ITX, 엔텔스 이런 식으로 좀 유명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매매를 많이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거래량도 워낙 적고 근데 네. 이제 솔루션 쪽 공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데 이제 잠깐 재무제표를 보시면 네트워크 장비나 그런 쪽에 이제
하다 보니까 매출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600억대 나오고 현재 시가총액 자체 800억대니까 저평가는 아니고요. 그리고 유보율 높고 부채 비율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러운 종목은 아닌데 문제는 지금 기존의 고점을 찍은 이후에 조정 이후에 다시 반등하고 있고 월봉을 보시더라도 약간은 수렴 형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같으면 그렇게 하단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부담은 없을 것 같고요. 하단을 지금 7,400원은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조정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만일에 현재 구간에서 저는 8,300원 돌파하면 9,000원대 그리고 약간 세력성이 있는 종목이라서 강한 흐름이 나온다면 9,500원 이상을 목표가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8,300원 돌파를 한다면 9,000원, 만약에 또 강한 흐름이 나온다면 9,500원 최종 목표가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가보도록 할게요. 0773님께서 NG캠생명과학 매수가는 114,500원, 비중은 9%입니다. 한 달 이상 빠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절 물타기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자, 지금 97,700원입니다. 와, 이 종목은 진짜 오른 만큼 떨어지고 있네요, 전문가님. 일단 조영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내시경이나 아니면 저 네. MRI 할 때 먹는 조영제 회사인데 아. 지금 동물약품하고 여러 가지 이제 식품 건강 보조 식품 같은 거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항상 이런 종목들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실적은 아직은 안 나오는 주식이고 향후의 종목이고 향후에 이제 어떤 개발 이슈나 그런 부분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3월 달 이후로 거래량이 증가폭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도 잠깐 보시면 기존 고점 자리까지는 가지 않고 예전에 8월 달에 중간 자리를 한번 터치하고 지금 조정이 깊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바이오주는 말씀드리는 게 제멋대로 주가라서 실적이 겸비가 된 종목들이 이제 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로직스, SK바이오팜 이런 종목들이긴 한데 아직은 실적 베이스가 나오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는 조금 좀 더 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직전 저점 자리에 89,000원을 이탈하면 조정기가 상당히 길어질 겁니다. 그래서 위로 보시면 제가 최종 목표가는 사실 지금 구간에서 목표까지 나중에 급등하게 되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목표가는 저는 일단 12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위로 고점으로 가려면 현재 위치에서 10만 5천 원대가 돌파가 돼야 상단으로 바뀌기 때문에 하단에 89,000원 이탈하면 절대 추가하지 마십시오. 추가했다가 잘못되면은 더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걸 염두하시고 10만 5천 원이 돌파하면 12만 원을 최종 목표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0만 5천 원 돌파를 한다면 12만 원을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9732님께서 SK이노베이션 26만 9천 원에 5%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지금 27만 1,500원입니다. 요즘 SK이노베이션이 박스권에서 지지부진하긴 한데 어쨌든 뭐 약 수익 구간은 있으신 상황이거든요. 자, 이러다가 일단은 지금 요즘 2차 전지가 워낙에 부진한 상황이다라고 하시긴 하셨는데 또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저는 사실 SK이노베이션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유가 부분도 또 약간 적용되는 그렇죠. 부분이 있기 네,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보고서에 보면 이제 WTI 서부텍사스 유가 75불까지 올라간다는 예언이 하나 맞아요. 나왔기 때문에 네. 영향이 있을 수가 있고 2차전지 쪽은 근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조지아주 지금 또 새로운 공장 그 부분 이슈가 일단 나오면서 살짝 다른 지금 SDI나 LG화학보다는 버티는 구간으로 보이고요. 차트 잠깐 보시면 현재 위치에서 기관 수급이나 외국인 수급 부분을 보시면 아직 뭐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3년일 동안 연기금이 매도가 나오다 멈췄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21선 근처를 두고 있기 때문에 27만 5천 원이 돌파가 되면 상방향으로 전환은 되는데 박스권으로 보시게 되면은 저는 일단 현재 위치에서 28만 6천 원, 7천 원대가 1차 그리고 30만 5천 원대를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고점은 지금 추가로 더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지금 2차 전지 분위기가 조금은 약간 눌림목이 아니라 다 조정 구간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승으로 전환된다면 일단 30만 5천 원에서 31만 원대 그리고 밑에 하단에 지금 25만 원대 지지선이 상당히 강합니다. 120선과 61선이 지금 같이 맞물려 있는 자리라서 그 자리가 깨지면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28만 5천 원대 안착되는
거를 확인하시고 위에 목표가를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8만 5천 원 1차적으로는 박스권의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뚫어낸다면 30만 5천 원 목표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유튜브 언덕이 님께서 SFA 매수가는 4만 4,7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그리고 목표가도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약간의 손실을 보고 있으신 상황이고 이것도 이제 오르락 내리락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SFA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상당히 질문을 많이 받는 종목이고 사실은 한두 분이 연속적으로 질문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네. 이 종목 자체가 되게 지겨울 겁니다. 이거 제가 AP 시스템 SFA는 방송 나올 때마다 반복합니다. 그거 각오 안 하고 사시면 이녹스 첨단 소재도 제가 무겁다고 그러고 결국엔 한번 올라갔는데 고점 돌파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왜 그러냐면 디스플레이 장비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쪽에서 사실 수주가 나오면은 예전 실적을 보시면 실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종목 자체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지금 조 단위 매출이 나오고 밑으로 보셔도 지금 적정 주가 이상으로 저평가긴 합니다. IT 쪽에서. 근데 단 반도체가 아니라 디스플레이 장비 쪽이다 보니까 그쪽이 지금 OLED와 LCD의 약간 그 과도기 형태고 LG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OLED로 진입이 돼 있는 상태인데 삼성 같은 경우는 SFA AP 시스템 거의 주력이 삼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3분기 때 장비 투입한다는 얘기는 있는데 제가 최근 리서치는 사실 확인을 아직 못했는데 제가 별로 너무 무겁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가격대 같으면 사실 저는 추가 안 할 것 같습니다. 굳이 천 원 미치면 2, 3%인데 지금 제가 월봉상 보면은 사실은 올라갈 거로 보긴 하는데 저는 만약에 4만 5천 원대 이상이 안착이 되면 최종 목표가는 일단 4만 7천 원이나 5만 원을 보긴 합니다. 근데 시청자님한테도 말씀드리지만 무거운 거 각오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이걸 매주 나올 때마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근데 저는 한번 말씀드리면 그 뷰가 바뀌질 않습니다. 제가 리서치를 다 꼼꼼하게 확인하는 성격이고 그리고 종목을 계속 보는 종목인데 AP 시스템 SFA는 항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떨어지면 매수해도 되지만 문제는 기간을 충분히 두시고 3분기에 아마 OLED 장비 쪽 소형 장비 쪽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기사를 좀 꼼꼼히 체크하시라는 말씀드리고 현재 위치에서 일단은 4만 5천 원대 안착이 되면 4만 7천 원까지 올라갈 것 같고 위로 상승이 강하게 나온다면 월봉 기준으로 5만 원대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FA는 떨어지면 매수는 가능하지만 늘 좀 시간을 투자하셔야 되는 종목이다 말씀을 해드렸고요. 가격 전략을 꼼꼼하게 잡아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유튜브 진주 김님께서 노루페인트 비중 30% 매수가는 15,000원입니다. 상담 부탁드릴게요.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13,950원입니다. 노루페인트. 요즘 또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이거는 뭐 페인트 이야기도 있지만 또 정치인 테마주로도 엮여있잖아요. 정관님. 네. 어떻게 보세요? 노루페인트? 일단은 차트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올랐다가 또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반복하고 있는데 뭐 페인트가 지금 사실 건설 쪽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쪽도 있죠. 예, 근데 이제 조선 쪽도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외벽에 칠해가지고 제가 이제 기사를 본 게 있는데 실외하고 실내 온도 차이가 이제 거의 한 4, 5도 이상 나는 뭐 페인트도 개발에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노루페인트는 사실 정치인 테마주라서 그 부분하고 좀 거리가 먼 것 같고요. 일단은 월봉을 잠깐 보여드리면 사실 저항 때 갔다 왔습니다. 저는 이제 뭐 다들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주봉과 월봉을 많이 보는 사람이라 16,000원대 후반권이 사실 저항대인데 저는 노루페인트는 조금 좀 시간을 두시면 15,000원대 돌파하면 위로 한 번 더 올릴 것 같고요. 지금 건설주가 오늘은 지금 현대건설이 밀리면서 좀 조정이 나오고는 있는데 사실 향후에 정책으로 건설이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시간 두고 보신다면 크게 무리는 없지만 정치인 테마주라는 게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15,000원 돌파하게 되면 일단은 17,000원 1차 그리고 좀 강하게 가면 솔직히 2만 원이 가능한데 그 부분은
시청자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수익이 나면은 좀 조절하시면서 가시면 크게 부담은 없는데 이번 주 확인하셔야 될 거는 무조건 15,000원 돌파 이후의 흐름을 체크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5,000원에 돌파를 한다면 17,000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20,000원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보람짱님께서 종목 상담 부탁합니다. 효성중공업 매수가는 8,660원 11%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지금 71,800원입니다. 효성중공업은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아니, 나쁘게 보진 않는데 이게 대다수가 가격대가 다 좀 높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효성중고 같은 경우 이제 향후에 이제 중요한 게 이 종목 자체에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 쪽 턴어라운드 부분은 아마 제가 비교 지금 2월 달에 본 기록이 있는데 효성중고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재료 자체는 데이터 센터 쪽 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지금 수소 사업 관련된 부분하고 데이터 센터라는 거를 하나 지금 접목이 돼 있는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은 기사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현재 구간에서 75,000원이 돌파하게 되면은 저는 수소차 이슈가 다시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소형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쪽에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 그러니까 효성 중공업이 원래 효성 쪽에 이제 첨단 소재나 그런 부분이 나중에 이제 다 그 수소 탱크를 만드는 그쪽 네. 계열이라서 분명히 이슈는 될 것 같고요. 75,000원 돌파하면 일단은 85,000원대까지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80,000원이 있긴 한데 수렴하면은 85,000원까지 일단 올라갈 거로 보이고요. 단 이 차트가 지금 60일선 안착 이후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밀렸을 때 5G도 비슷한 형태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렴해서 76,000원 돌파하면 위로 올라갔을 때 방향성 보시면서 장대 항봉 상단이 지금 84,000원, 5,000원대니까 지금 차트 위치에서 보시면은 이 위치로 올라갔을 때 좀 수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급등하면은 사실 매도하는 게 맞는데 아직은 좀 더 지켜보셔야 되고 하단에 21선만 이탈 안 하면 좀 더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효성중공업 가격 전략 상세하게 잡아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문자네요 87872님께서 제일기획 23,400원에 비중은 30%입니다. 조언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제일기획은 어제였나요? 최근에 이제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26,000원을 찍었고 오늘은 25,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광고 쪽이 요즘 또 잘 나가네요, 전문가님. 어차피 이게 이제 사이클이 항상 경기가 다시 안 좋을 때는 광고가 사실 좀 줄어들었다가 네. 조금 이제 언덕으로 올라갔을 때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게 이제 좀 탄력을 받으려고 광고를 하는 게 많은데 이제 뭐 제일계 같은 경우도 뭐 삼성 계열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오프라인 행사 취소되고 하면서 지금 사실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리테일 마케팅 축소해갖고 사실 매출 감소됐는데 삼성전자 디지털 마케팅이 향후 이제 하반기에 분명히 다시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상화 되게 되면은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지금 거의 한 20% 이상이 지금 상승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좀 수렴이 필요할 것 같고요. 월봉으로 보시더라도 꺾인 자리 상단까지는 못 갔더라도 중간 위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기관 외국인 수급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위치로 보시면은 지금 양매수 들어오다가 투신이 최근에 매도세가 좀 나온 부분인데 크게 나쁘진 않고요. 위로 만약에 26,000원대 다시 돌파되게 되면 월봉으로는 저는 27,500원대까지는 한번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 자체가 지금 돌파가 되면은 뭐 3만 원 근처로 가겠지만 27,500원대가 무겁기 때문에 그 자리를 보시고요. 24,000원 이탈 안 하면 좀 더 계속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4,00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 보시면서 26,000원 돌파를 하면 27,500원 목표가로 설정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볼게요. 이번에도 문자 8782님께서 유니슨 비중은 35%, 매수가는 4,208원 진단 부탁합니다. 홀딩할까요? 물타기를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거 풍력 관련주죠, 전문가님? 유니슨. 풍력주 중에 좀 세력주죠, 사실. 아, 왜냐하면 실적 자체가 사실 예전에 유니슨이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거는 기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왜냐하면 대주주 회사 넘어갔다가 뭐 반복된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아마 한 8년인가 9년 전에 그런 기록이 기억이 나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실적이나 그런 부분도 일단은 이 종목을 실적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풍력 발전기인데 매출 자체가 지금 계속 감소세로 오다가 조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로 보시더라도 흑자 그나마 1분기에 지금 흑자 전환 됐기 때문에 좋긴 한데 문제는 시가총액 자체가 지금 현재 5천억인데 매출이 800억. 약간 일단 세력주라는 게 티가 나고 바이든 정부 들어오면서 1차적으로 반등이 나왔는데 뭔가 흐름이 이상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지금 1차 때 이 종목 자체가 지금 1,800원에서 거의 1,800원 아니었군요. 7,700원에서 지금 10배가 올랐고 지금 조정기인데 사실 물타기는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는 위로 보시면은 120선 4,500원 돌파하면 일단은 5,000원까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월봉을 잠깐 제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약간은 세력 냄새 나는 부분은 있는데 이 부분은 시청자님한테도 말씀드리지만 저는 항상 테마주 보실 때 바이든 정부 들어왔는데 풍력주가 계속 간다? 되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왜요? 바이든 정부를 보면서 풍력주가 오른 거니까 그때는 이슈 소멸입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M&A 하고 나서 두 달 이후에 보라, 세 달 이후에 보시라 하는 이유가 재료가 소멸됐는데 주식을 계속 갖고 있다? 그거는 판단 믿습니다. 그러니까 풍력이 계속 간다. 저 그때도 얘기했지만 CS2도 제가 그만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방송 나왔을 때도. 근데 이런 부분은 제가 기존에 10여 년 이상 보면서 느낀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테마가 끝나. 그러니까 끝났을 때는 그 종목을 비중조절을 무조건 하셔야죠. 그리고 또 하나 10배 이상 올랐던 주식입니다. 그런데 실적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기존의 CS 윈드, CS 베어링, 동국산업 이쪽은 실적이 기본적으로 좀 나오는 종목들. 그래도 그쪽이 약간은 저희가 얘기하는 기관 관련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덜 빠지는 거고 현재 위치에서는 4,500원 돌파하면 시청자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 단기 급등하게 되면은 지금 6,000원대도 가능하긴 한데 일단 목표가는 5,000원으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